한 주간 글로벌 증시를 달군 이슈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파이오니어 양현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번 주 분위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주가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조금 봉합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첫째 주 또 둘째 주 시장은 땡이라고 불리죠. 이제 미국의 대장 기술주들이 내부 악재 또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도 이제 마크 주커버그 CEO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화요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사과를 했고요. 또 구글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좀 뒤숭숭한 분위기였고 테슬라는 전기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소식에 또 리콜 또 트위터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서도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미국과 중국의 뭐 여러 가지 통상 압력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시리아까지 겹쳐서 악재가 좀 겹친 모습인데 자, 말씀하신 대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3월 FOMC에서 이제 연준은 금리를 만장일치로 0.25%로 인상을 했었고요. 연준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커머러리브하다, 확장적이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중립적, 뉴트럴하다 혹은 긴축적이다, 리스트레이닝하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언어를 교체하자는 그런 논의도 보였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좀 보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뭐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 등이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보다는 법인세 감면 같은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더 크게 평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2.7%, 2019년은 2.4%로 전망을 했는데 지난 12월 FOMC 때 각각 2.5%, 2.1%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이 된 것이었고요.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3월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이 2.4%, 또 농산물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2.1% 상승하는 등 경제 성장하고 물가 지수가 모두 좀 금리 상승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소 봉합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에는 또 다른 이유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난 이번 주 초에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극단적인 사태는 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던 어떤 항공, 산업 관련주들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3월 한 달간 주식이 1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주커버그 CEO의 상원 청문회 출석 이후에 하루 만에 4% 급등하는 등 좀 회복세가 관찰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좀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역시도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왔던 어떤 강경한 헤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좀 표면적으로 갈등을 부각시켰지만 막상 실체가 없이 어떤 제재가 좀 미미하게 무마하는 기존의 트럼프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초에 시행된 법인세 인하나 또 각종 규제 완화, 또 재정 부양 정책까지 더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과의 어떤 표면적인 언쟁은 협상을,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고 또 중국 역시 이를 알고 화답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주식시장 계속 압박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분석해보죠. 예, 이번에 들어서 특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대외 불안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국 주식시장 자체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또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때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 일일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이 1%를 넘은 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흘도 안 됐는데 올해는 지금 4월 초인데 벌써 27일에 달합니다. 5년 동안 거의 랠리를 계속 이어온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경기 확장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추가 상승을 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기술주 악재, 또 무역 갈등 등 악재에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실체는 보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또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다는 평가고요. 11월에 이제 미국 상원 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아젠다를 좀 부각시키면서 다양한 카드로 좀 뉴스 헤드라인을 점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외국에 대한 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자국의 일자리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의 관세 부과 상품에서 미국 입장에서 수입이 필수적인 하이테크나 반도체 관련 품목은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말만 거칠게 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모두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소시장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들어봤는데 결론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 특히 IT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하고 같은 어떤 비약적인 밸류에이션 PE 위주의 상승은 어렵지만 실적 위주의 또 기술주 주도의 상승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의 이슈 중에서 특히 IT 섹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 이전, 뭐 시장 접근성, 외국인 투자 제한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 대략적인 합의에 좀 나서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IT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의 큰 부담 요인이 금리 인상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여전히 좋아서요. 올해 1분기에 이제 S&P 500의 IT 기업의 88%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 시장 전반의 변동성하고 좀 내부 악재가 겹쳐서 상승세가 작년 같진 않지만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흔들림 없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파이오니어 양현정 대표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